불사거리의 순서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반드시 불사거리가 아니래도 우리가 굿을 진행하게 되면은 기본적인 관념이 내 사람이라는 무당이라는 나하고 신령님의 의대를 입었을 때 신령님과 그 다음에 저 굿상에 와 있는 어떤 우리가 대상이 되는 A라는지 B라는지 개똥이 소똥이네 제갓집의 조상님과 합의를 받아서 굿을 하는 것인데요. 이때 인간인 내가 신의 의상, 신의 의대, 신복을 입었다고 해도 인간의 몸으로서 신의 합의를 받는 과정을 이렇게 인사라는 모양으로 예전에 우리 선생님들이, 선배님들이 정형화에 대해서 만들어놓은 순서가 절을 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절을 하고 인사를 할 때는 이 부채를 폈다 감았다 해가면서 인간의 몸으로 인사를 먼저 하게 되죠. 그 다음에는 소신의 합의를 받는 것이 있어요. 소신의 합의를 받을 때 이 천신 하늘의 천신의 합의를 받기 위해서 요 앞에 설명한 불사전의 합의를 받는 방법이 있고요. 또 우리가 굿이라는 행위를 하는 상을 차려놓고 출입문이 있으면 출입문 밖에 허공에 하늘을 향해서 합의를 받는 두 가지 방법이 있고요.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해도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소매를 펼쳐서 하는 거성이 있어요. 이때 소매를 펼쳐서 거성을 한다는 말은, 거성이라는 말은 들 것자에다 성스러울 성자, 성스럽고 신령님 조상님을 내 몸에 받아서 실른다. 이때 하는 행위를 들이숙배, 내숙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춤을 추면서 안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옆으로 갔다 하는 것을 숙배라고 그래요. 숙배라는 것은 깊은 절이다. 이것이 잠잘 숙자가 되지만 깊을 숙자가 돼요. 28수 갈 때도 이 숙자를 쓴다고 그랬죠. 여인수 갈 때도 숙자를 했지만 깊은 잠이다. 숙면이다. 그때 깊은 절이다. 아주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절이다. 그래서 소매를 들었다 놨다 하는 것이 남북이 좋으라고 추는 춤이 아니라 왼손을 펼치고 오른손을 구부리는 것, 오른손을 펼치고 왼손을 구부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왼쪽은 친가부리를 의미한다, 오른쪽은 외가부리를 의미한다. 그래서 친가부리를 외가부리에, 외가부리를 친가부리에, 친가부리를 외가부리에, 외가부리를 친가부리에. 그래서 양부리를 합의 받는다라는 의미로 소매를 이용을 해서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로 들어받들어 모신다. 들어받들어. 그래서 소매를 들어서 받들어서 춤을 추는 것이, 요것이 모든 국거리에서 불사거리나 산거리나 다른 거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우리 하나의 절, 인사의 과정이다. 인사의 과정은 이렇게 부채를 폈다 감았다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불사전이나 허공에 나가서 합의 받는 것을 할 수 있고요. 소매거성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순서껏 해주는 것이 가장 보기 좋은 순서로 굿을 이어가는 것이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의미를 이해하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굿을 배우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 사람이라는 무당이라는 나하고 신령님이 의대를 입었을 때 신령님과 그 다음에 저 굴상에 와 있는 어떤 우리가 대상이 되는 A라는지 B라는지 개똥이 소똥이네 제갓집의 조상님과 합의를 받아서 굴을 하는 것인데요. 이때 인간인 내가 신의 의상, 신의 의대, 신복을 입었다고 해도 인간의 몸으로서 신의 합의를 받는 과정을 이렇게 인사라는 모양으로 예전에 우리 선생님들이 선배님들이 정형화돼서 만들어놓은 순서가 절을 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절을 하고 인사를 할 때는 선배님들이 정형화돼서 만들어놓은 순서가 절을 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절을 하고 인사를 할 때는 이 부채를 폈다 감았다 해가면서 인간의 몸으로 인사를 먼저 하게 되죠. 소신의 합의를 받는 것이 있어요. 소신의 합의를 받을 때 이 천신, 하늘의 천신의 합의를 받기 위해서 요 앞에 설명한 불사전의 합의를 받는 방법이 있고요. 또 우리가 구시라는 행위를 하는 상을 차려놓고 출입문이 있으면 이 출입문 밖에 허공에 하늘을 향해서 합의를 받는 두 가지 방법이 있고요.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해도 상관이 없고요. 펼쳐서 하는 거성이 있어요.
이때 소매를 펼쳐서 거성을 한다는 말은, 거성이라는 말은 들 것자에다 성스러울 성자, 성스럽고 신령님 조상님을 내 몸에 받아서 실른다. 이때 하는 행위를 들이숙배, 내숙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춤을 추면서 안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옆으로 갔다 하는 것을 숙배라고 그래요. 숙배라는 것은 깊은 절이다. 이것이 잠잘 숙자가 되지만 깊을 숙자가 돼요. 28수 갈 때도 이 숙자를 쓴다고 했죠. 여인수 갈 때도 숙자를 했지만 깊은 잠이다. 숙면이다. 그때 깊은 절이다. 아주 아주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절이다. 그래서 소매를 들었다 놨다 하는 것이 남복이 좋으라고 추는 춤이 아니라, 왼손을 펼치고 오른손을 구부리는 것, 오른손을 펼치고 왼손을 구부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왼쪽은 친가부리를 의미한다, 오른쪽으로는 외가부리를 의미한다. 그래서 친가부리를 외가부리에, 외가부리를 친가부리에, 친가부리를 외가부리에, 외가부리를 친가부리에. 그래서 양부리를 합의받는다라는 의미로, 소매를 이용을 해서,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로, 들어받들어 모신다. 들어받들어. 그래서 소매를 들어서 받들어서 춤을 추는 것이, 이것이 모든 국거리에서 불석거리나 산거리나 다른 거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우리 하나의 절, 인사의 과정이다. 인사의 과정은 이렇게 부채를 폈다 감았다 할수 있고요. 이렇게 불사전이나 허공에 나가서 합의받는 것을 할수 있고요. 소매거성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요세 가지를 순서껏 해주는 것이 가장 보기 좋은 순서로 웃을 이어가는 것이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의미를 이해하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구슬 배우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불사거리에서뿐만이 아니고 모든 국거리에서 시작을 할 때는 절을 하는 과정이 있죠. 절을. 그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인, 비록 내가 무당이지만 내 몸에는 내 신령님들 천신도 합의받아 있고 조상신도 합의받는 나한테 내 몸에 신령님이 계시죠. 근데 이 신령님이 있는 우리를 이름하여 몸주라고 한다 했죠. 몸주. 이때 만신의 몸주를 한다 했죠. 만신의. 이 만신의 몸주인 내가 이 구상에는 우리가 절을 할 때는 여기에 있는 사과, 배, 떡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에는 어떤 가중에
나중에 조상이 조상님이 신이 와서 앉아 계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인간의 몸으로 절을 할 때는 무릎을 구부리지 않습니다. 무릎을 구부리지 않고 서서 묵례를 하고 내가 신령님 의대를 입은 이상 이때는 반드시 고개도 숙이지 않고 소매로 절을 하는 드리숙배드리숙배를 해요. 그런데 한양국거리를 포함해서 모든 국거리에서 유일하게 신령님 의대를 입은 채 무릎을 굽혀서 절을 하는 거리가 불사건에서 있어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해보셨고 보셨겠지만 이 불사거리에서 신령님 의대를 입고 무릎을 굽혀서 큰 절을 하는 거리는 불사거리에서 유일합니다. 지금까지 많이 보신 분 많이 보셨고 적게 보신 분 적게 보셨겠지만 저도 이것이 왜 이렇게 신령님 의대를 입었는데 내가 지금 신령님 의대를 입고 있으면 내가 지금 신의 모습인데 왜 저 굴상에 있는 암흑의 가중의 조상신에게 내가 절을 할까? 과연 저 굴상에는 어느 분이 와 계시길래 내가 신령님을 입은 내가 만신의 몸주인 내가 무릎을 굽혀서 절을 할까? 이것이 저한테는 가장 큰 숙제였어요. 이 숙제를 풀기 위해서 제가 그 수많은 공부를 하고 수많은 서책을 뒤져보고 이 지구상에 이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불사거리 문서를 제가 다 취합을 해서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때 왜 이럴까? 이 부분에 대한 제가 의문이 풀리지 않았었는데 이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서 했던 콩과 우리가 쌀과 씨앗과 여러분들이 모셔놓고 있는 불사항아리와 천당골레 만당골레 제가 집들이 각 가정에 모셔있는 불사항아리의 의미를 제가 생각해보다 보니까 여기 해답이 풀렸네. 그것은 여기에서 구슬을 할 때 절을 하고 있는 이 불사 할머니는 무당, 네, 여러분의 불사 할머니도 아니고 저 하늘에 있는 천신의 불사 할머니도 아니고 오늘 구슬하는 그 집 가중에 그 가중에 조상 불사 할머니가 예전에 자기 자손들을 위해서 항아리를 모셔놓고 거기다 빌든 모습을 지금 내가 이 굿판에서 재현을 하는 거다.
불사건에서는 이 절을 할 때 이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불사건을 백날해도 여러분들은 가짜 굿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굿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불사건에서 내가 장삼자락을 펼치면서 무릎을 꿇뿌리고 저 굿상에다가 절을 할 때 저 굿상에다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그 가중에 그날 굿을 하는 그 집 가중에 그 할머니가 예전에 내 새끼들을 위해서 저 항아리를 모셔놓고 두달에게 전자하신 예전에 우리 집에 조상불사 할머니를 위해서 빌던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재현하는 이걸 이해 못하면 그 굿은 여러분들이 영원히 껍질밖에 안 되는 굿이라는 이 내용을 이해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불사거리 전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불사거리를 이해하려면은 내가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몸이지만 비록 인간의 몸이지만 무당이라는 내 몸이 만신의 몸주인데 그래서 이 앞부분에서 절을 할 때는 무릎을 굽히지 않습니다. 설령 고개는 숙여도 무릎은 안 굽힙니다. 그런데 의대를 정확하게 입고 무릎까지 굽혀가면서 큰 절을 올리는 이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신령님을 옷을 입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신령님이 하는 게 아니라 암흑의 가중에 그 집의 조상불사 할머니가 예전에 하던 모습을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재현하는 이 절을 할 때 이 절을 할 때 그 집 조상불사 할머니가 가장 많이 가장 뚜렷하게 잘 실리더라는 거예요. 이 절을 하면서 비를 댈 때 여러분들 가슴 속에 그 할머니가 가장 많이 오시더라 이거예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불사거리 전체를 아무리 문서를 달달달 외우고 국거리 춤을 아무리 보기 좋고 예쁘고 훌륭하게 춤을 추고 중사타령을 아무리 멋들어지게 저 판소리 명창 이상가라게 잘한다 해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불사거리는 영원히 껍질밖에 못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굿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굿에 임해야 될까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불사거리 전체 내용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불사거리에 대한 전체적인 굿거리와 겸해서 설명을 했고요. 유담 시간에는 불사거리 전체의 문서에 대한 조목조목 하나하나 내용을 짚어가면서 앞으로 불사거리 강의가 쭉 이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만이 무속대학 정법사 정대현이었습니다.